근데 결국에는 이제 영화를 만드는 것 자체가 재밌는 것 같아요. 좋은 여성 서사를 만나면 정말 행복하거든요.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감독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영화 만들고 있는 허지은이라고 하고요. 제10주년 광주 여성 영화제에서 그 광주 여성 감독 특별전으로 제가 만들어 온 5작품을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됐어요. 2011년에 이제 처음으로 만들었던 소식이라는 작품과 그리고 2016년에 만든 오늘의 자리, 2017년에 돌아가는 길이라고 이제 광주 여성영화제 제작 지원으로 만든 여성 영화이고요. 신기록과 해미를 찾아서는 제 광주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이경호 감독님과 공동 연출한 작품인데 이제 이번에는 제 이름으로 된 특별전으로 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심을 갖게 되는 주제가 여성 서사, 그리고 여성주의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은 2016년쯤 오늘의 자리라는 작품을 통해서였는데, 제가 여성이어서 겪는 일들이나 아니면 제가 여성으로서밖에 여성이라서 할수 있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하게 된것 같아요. 여성 영화라고 하면 되게 무겁고 인권에 대한 이야기,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 또 불안하고 어지럽고 그런 독립 영화에 대해서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현재 그를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도 재밌게 만들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에서 영화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무척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역에서 다양성 영화를 만든다는 것에 대한 힘듦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지 않고 인력 인프라도 그렇고 이제 장비 문제라든지 또 수도권 지역에 비해서 훨씬 열악한 상황이지만 점점 이제 사람이 보이고 그리고 여건은 조금씩 나아져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다는 점이 근데 결국에는 이제 영화를 만드는 것 자체가 재밌는 것 같아요. 영화가 저를 표현하고 제 생각을 영상으로 표현하고 관객과 만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은 너무 힘들지만 그 완성해놓고 돌아봤을 때의 그런 희열을 잊을 수 없어서 계속해서 영화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영화를 만들고 편집을 컴퓨터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니터 화면으로 몇백 번씩 편집을 하면서 제 영화를 보지만 그거를 처음으로 극장에서 큰 스크린으로 볼 때가 가장 저에게 떨리는 순간인 것 같아요. 영화가 끝나고 나서 다른 관객들의 표정을 보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순간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좋은 이야기로 좋은 영화를 꾸준히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만들지 못하고 엎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감독이 되고 싶습니다.